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 BPM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PM에서 그것보다 앞서서 BPM은 시험에 나오면 너무나 쉬운 오브젝트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정확하게 답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맹점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BPM이 시험에 나오면 무엇을 중심으로 시험 답안지 우리가 써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PM은 풀네임을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당히 광범위한 용어죠. 그래서 그 정의를 보니까 업무 여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그 다음에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용어 다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분석, 개선. 그 다음 키워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화시키고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도구 또는 기법을 B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PM은 프로세스 관리 기술에다가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술을 합친 것을 크게 BPM이라고 하고, 업무의 비즈니스 흐름, 워크플로우와 EAI를 합친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참조 그림 한 장. 이 그림 하나가 BPM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PM의 영역은, 엄밀히 보면 BPM의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이 영역에서 백오피스단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사용자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권한을 획득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서비스의 뒷단에는 BPM이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보통 BPM이다 이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 하나가 바로 결제선입니다. 결제선. 그래서 우리가 내부 문서를 품의받을 때 쓰는 바로 그 결제선. 그래서 이 결제선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흘러가죠. 그게 백단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BPM 슈잇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데이터 리파지토리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주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BPM의 구성 요소는 앞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성 요소를 보면 프로세스 관점과 통합 관점입니다. 프로세스는 워크플로우죠. 통합 관점은 EAI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흐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합과 관련된 기술들만 보면 됩니다. 통합 관점에서는 ESB, Enterprise Service Bus와 EAI, 그 다음에 BPA,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모델링 툴, 그 다음에 BPEL,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언어, Execution Language, 실행시키는 언어, 그 다음 웹 서비스, BPA, BRE, BAM,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BPA지만 이제 풀네임이 좀 틀리죠? 비즈니스 룰 엔진과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 까지가 다 BPM의 구성 요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PM 사이클을 보시면 BPM은 프로세스 정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측정과 개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측정 개선하는 것은 유독 BPM만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어떤 절차와 흐름을 나타내는 답안을 쓸때 보면 대부분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단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앞서 구성 요소에서 보셨던 이러한 용어들처럼 BPM이 과연 그 주변 사이드 오브젝트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크게 보면 BPM은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 BAM입니다. BAM으로부터 돌출된 것은 반드시 프로세스 개선이 있어야 되죠. 개선. 이 영역은 모니터링. 개선은 누가 하느냐? BPR 또는 PI가 개선합니다. 이것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게 비즈니스 룰 엔진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룰 엔진에 저장된 것들은 BPM에 반영이 되죠.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고 그걸 관리하고 저장하는 엔진들이 엔진과 같이 붙어서 BPM이 한 쌍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점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